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영화는 만들면서 마지막에 그 더빙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후시 더빙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잘그 녹음이 안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환경 소리? 소음? 음이라든지 예, 막 일본 사람이 있는 장소 이런 설정이면은 뭔가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좋았어요, 그거. 다른 일본 사람을 많이 불어서 스튜디오에서 그 녹음을 하고 근데 저도 같이 하고 그 나오는 단역 배우들한테 들을 그 여기 이게 잘안 되는 사람 가르쳐 그분을 주고, 제가 대신에 해줘. 녹음을 하거나 그런 것도 하면서 근데 그 중에 성우를 하고 있는 선배가 있었어요. 일본인 분? 예. 근데 그분이 같이 안 할래? 해가지고 불러주셔서 그 분이 그 타스쿨상의 그 약간 성우 재능을 알아본 거네요, 맞죠? 뭐 일단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고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 예, 시작하고 우연히. 이게 2004년 정도 그것도 꽤 오래전인데, 한참 전이네. 그래서 그때 계속 끊임없이 성우 일을 지금까지 해오시는 거네, 쉬지 않고. 그때 당연히 처음에는 일이 적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번역이 있었으니까 같이 병행해가지고. 저는 그때는 기본적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가끔씩 그런 녹음이 오면은 또 녹음하러 하시고. 가서 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었어요. 아, 그 현장 그 녹음을 통해서 그 트레이닝 하신 거예요? 스킬을? 아니면 별도로 훈련을 따로 하셨어요? 성우 아니요, 관련돼서?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몇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사실은 배우랑 성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다른데 그 기본적으로 뭔가에 맞게 연기를 하는 것은 똑같고, 그리고 성우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좀 곱게 만들어야 돼요. 곱게? 예, 그러니까 예쁘게. 예쁘게? 예. 어떻게 하는 게 예쁘게 그러니까 저는 만드는 거예요? 지금 되게 별로 그 예쁘지도 않은 목소리지만 나레이션 할 때는 아까처럼 서울 시티즈 아바스니 근데 ようこそ 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라든지 소리가 되게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발송하는 위치가 좀 다른 거죠. 아,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신기하다. 연극할 때도 약간 소리를 크게 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극하는 거랑 그 성우랑 목소리 내는 거 다르죠? 조금 다르죠. 그리고 뭐 애니 같으면 애니랑 그 오버 오버액션. 액션을 해야 되고 그럼 또 그렇게 그 오버액션 그 애기들 용으로 뭔가 하실 때 공룡이라든지 뭐 이런 거할 때는 이게 목소리가 그냥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럼 그 영상 보면서 자기가 그 공룡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하는 거예요? 그거에 화면을 보면서 이 캐릭터에 잘 맞는 그 목소리? 목소리로 그 티라노사우루스다ぞ라든지 우와, 대단하다. 니꾼가 다이스키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짜 공룡 같아요. 어떻게 그 캐릭터의 목소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목소리는 뭐 어디서든 뭔가 전태 있어요. 뭔가 뭔가 스테레오타입 아, 있잖아요. 전형적인 목소리. 뭐 주인공 예를 들어서 그학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주인공이잖아요 보통 그럼 학생 그러니까 목소리가 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 정도에 こんにちは 야마노치 타스크 데스 이렇게 이러면 맞아, 학생 정도 진짜. 내 친구가 나오면 こんにちは 야마노치 타스크 데스 우와, 진짜 그거. 이게 어려운 게 같은 세대 같은 대학생이 3명 4명 나오면은 진짜 어떻게? 그러면 힘들어요.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그럼 다른 게 좀, 있어요? 화. 저, 성우니까, 그, 문장 있으면은 읽으면서 하는데, 맞아. 다시 또 이름 똑같은 걸로. こんにちは! 야마노치 타스크 데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스포츠맨. 아, 진짜. 약간 운동하는 사람. 베이스볼. 아까 첫 번째는 그 문화적인 학생? 그 그냥 학생, 모범생. こんにちは!
건니치와 하고 건니치와 아 진짜 다르네. 건니치와라든지 그 불량 학생 건니치와 어 오레와 야마노치 다스크 뭐 이런 식으로 우와 우와 진짜 되게 잘하신다. 네, 이런 식으로 캐릭터별로 여러 가지 있고 뚱뚱한 목소리도 있고 뚱뚱한 목소리 네, 이런 목소리를 하면 뚱뚱하죠 하면서 네. 그리고 신기해. 네, 그리고 그 가스 그, 나이 아 나이대별로 네. 할아버지 아 10대 예를 들어 10대 때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보세요. 네. 어떤 뭔가 대사 아니, 조금 저, 아, 대사가 아 핸섬 월드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핸섬 월드에 기대 그다사리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너무 긴가? 한섬 월드에 기대 그다사리 아리가토고자이마스. 하면은 약간 중학생 정도부터 맞아. 시작하고 20대 20대 한섬 월드에 기대이다다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와. 네, 30대가 되면 한섬 월드에 기대이다다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와. 하고 40대. 40대 한섬 월드에 기대이다다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와. 50대. 한섬 월드에 기대이다다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60대. 한섬 월드에 기대이다다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70대. 한섬 월드에 기대이다다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또 다른 할아버지면은 한섬 월드에 기대이다다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와, 어머, 진짜 소름 돋아. 그래요? 진짜 잘하신다. 그, 그런 식으로 예, 네, 그 캐릭터별하고 그 나이대 연령별을 하고 그 조합을 해 가지고 그거 연구하세요? 연습하시고? 뭐 일단 그 애니라든지 다른 더빙이라든지 보세요? 보면은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어? 이 느낌으로 하면 되겠다. 하면 되겠다라는 그 공부를 하시는구나 애니메이션 네. 보면서 아 이거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기억해 놓겠다. 프로페셔널한 성우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왜요? 뭐 뭐 일단 톰 보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마이크가 없으면 되게 부끄러워요 이런 거. 아 그렇다 할 때 스스로 근데 그러면 성우란 직업에 되게 만족하면서 사세요? 아, 네. 그 성우가 어떤 점에 만족스러워요? 약간 아까 말했듯이 그 연극을 했을 때는 작품이 재미없으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성우는요? 성우는 상관없어요. 왜요? 작품성이 없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작품성이 그러니까 없다는 게? 교재라든지 광고라든지 나레이션이라든지 뭐 재밌다 없다는 없어요. 근데 가끔씩 있긴 해요. 그 애니라든지. 근데 그것도 뭐 재미없어도 하는 것은 똑같고 그래서 열정은 별로 없어요. 되게 하고 싶다라는 게 하면서도 재밌다라든지 그런 거 연극을 했었을 때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근데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면은 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뭔가 칭찬을 받으니까 네 칭찬도 받고 성과도 감사해 주시니까 제가 약간 아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행복감. 그러면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이 네. 원래 타스쿠상은 네. 배우가 되고 싶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로서 아까 좋아하시는 작품을 할 때는 너무 행복했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하고 싶었던 일인 거고 네. 지금 성우일은 막 엄청나게 막 재밌지는 않지만 네. 그 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너 이거 참 잘한다. 네. 그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잘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직업으로.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것과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거는 어떤 게 나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가 좋아요. 왜요? 일단 그 첫 번째는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예.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예요. 잘 못하니까? 잘 못해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있잖아요. 재밌다 재미없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는 일단 고객의 그 욕을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뭐랄까? 외부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나의 만족이나 만족감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거네요. 프로라는 거는. 그래서 약간 저는 하면서 반응이 좋으면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프로페셔널이구나, 내가 전문가구나 이거에 대한. 그것보다 기뻐해주니까. 기뻐해준다.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되게 만족스러워.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그보다 그 되게 좋아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근데 내가 기쁜 게 더 행복하면 어떻게 돼야 돼? 남들이 행복한 것보다 내가 만약에 행복한 거 내가 더 좋은 걸 하고 싶은데 그거를 남들이 칭찬할 만큼 못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엄청 잘 벌 수는 없는 정도로 하게 되면 그것도 프로일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약간 아까 첫 번째 아마추어라고 저는 했지만 되게 재밌는 작품을 했을 때 그거잖아요. 하면서 와 재밌다. 오 진짜 이거 영원히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영원히는 못해요. 언젠가는 끝나고 또 재미없는 작품을 뭐 그러니까 연극을 했었을 때는 작품 10개 중에 하나가 재밌으면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그 저는 항상 인생에서 이슈가 제 거를 갖고 싶다. 저만의 프로페셔널함을 만들고 싶다. 뭔가 조직에 속했을 때 나 조직의 힘을 빌은 내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그럼 그 프로페셔널함을 가지려면 그럼 저는 제가 잘하는 거를 발굴해서 그걸로 그렇죠. 누군가한테 기쁨을 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저의 능력을 누구한테 팔 수 있으면 그게 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 제 인생 살아오면서 테마 중에 하나가 재능이에요. 재능? 네. 어떤 재능을 살려야 돼요.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써서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 재능 어떻게 발견해요? 네? 재능이 있으면은 되게 쉬워요. 쉽다? 네. 그 제가 성공하는 것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본에서 그 뭔가 알바 몇 번 왔을 때도 처음에 왔을 때가 역시 게임 녹음이었는데 선배랑 같이 녹음실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17명을 나눠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우와, 네, 엄청 많은 처음부터. 그래서 아, 이 캐릭터는 그 뭐 어떤 목소리라든지 그 전리하고 네, 잘 끝냈어요. 하면 되는구나. 그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 재능이 있구나. 예, 뭔가 그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소리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않다. 예, 일이 아니다. 어렵지 않다. 예. 그럼 그게 재능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지만 남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걸 발견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가 제 재능을 모르는데 제가 계속 어떤 그냥 마구 원서를 뿌려서 어떤 필드에서는 잘 합격을 받고 어떤 필드에서는 계속 거절 불합격을 받아요. 근데 저는 그 불합격을 받는 데를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그거는 그쪽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합격을 받는 그게 제가 재능을 가진 부분.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고 싶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거는 정말로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계속 그 10대 때부터 그 고민인데. 생각 고민을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지금 생각하는 이거예요. 재능이 있는 걸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재산이잖아요, 재능도.
그 활용해주는 게 당연히 좋고 남들한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